요거 진짜 궁금했는데. 아직도 바삭거리는데요? 파 싫어할 수도 있어. 파 좋아해요? 파 좋아해요. 좋아합니다. 맛있네요. 맛있는 거 좋아해. 가격 맛있는데요? 요즘이 자주 나오잖아요. 괜찮은데요, 이거? 굉장해요? 이거는 맘만 먹으면 기안팔사도 집에서 해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기존 떡하고 빵하고. 그치. 어떻게 이러지? 그러니까. 오, 신기한데 어떻게 이러지? 맛있죠? 어. 야, 기안팔사 이런 웃음 또 처음 보는 거네요. 굉장하네요. 굉장하네요. 올 명절 때 먹은 거 다 포함해도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메인 같은데요. 아, 그래요? 네. 아니, 맛있는 거 많이 좀 드세요. 저는. 야, 올 명절 통통 지금까지 최근에 먹었던 것 중에 가장 맛있다. 야. 자, 그러나 저 연장피 또 먹으면 모릅니다. 네. 연장피. 네, 영광입니다, 이게. 네. 제가 감히 이런 메로 완자. 아, 예. 잘 먹습니다. 예. 뭐 짠하냐, 먹는. 어, 나름 시크하게 먹는 거예요, 지금. 양념피 처음 거의 먹어보는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중국집 가면 한 번씩은 꼭 시켜 먹는데. 탕수육 두 개, 짜장, 저 이거 짜장 두 개 세트 이런 거 항상 먹었어요. 맞아, 맞아. 아, 양장피는 처음 먹어볼 수 있겠네요. 그럴 수 있지. 이거 뭔가 약간 느낌 좀, 이거 좀 짜네요, 약간. 왜요? 짜네요? 왜요? 이현복 셰프님이 네. 저희 아버지보다 한 살 어리시더라고요. 근데 네. 제 아버지 연배가 해주는 음식을 먹으니까 약간. 네. 기분이 이상하네요. 네. 아버지 생각도 좀 나고. 네. 어렸을 때 아버지가 좀 많이 해줬거든요. 아, 이런 거를요? 아, 네. 요리를 많이 해주셨구나. 네. 이거를 막상 먹으니까 좀 짠하네요, 좀. 네. 사람마다 음식을 먹을 때 그렇지. 받는 느낌은 다 다른 거예요. 맞아요. 정서적으로도 좀 뭔가 차는 느낌이 있어요, 그런 게. 그런 느낌? 예, 네, 예, 그런 느낌이 예. 좀 있지 않나. 네. 아, 네. 아, 기안팔사만이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그렇죠, 예, 그렇죠. 예, 네. 그런 예, 음식 맛이었던 것 같고요. 네.